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담당합니다, 제가. 예. 오늘 첫 수업이죠. 예. 과목 오리엔테이션 다른 교수님들한테 들으셨어요? 어제. 예. 제가 과목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지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거기 중에서 자기가 맞는 방법을 갖다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공부 방법을 먼저 들어보셔야지. 아, 난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맞겠다. 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맞겠다. 그것을 갖다 한번 선택해 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제도 이제 시험 과목이 1차, 2차 이렇게 이제 구분하자. 자,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죠. 민법하고 그다음에 학개론. 자, 2차 과목이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입문서 받으셨죠? 이제 그거 나오는 게세 개의 파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세 개의 파트가 첫 번째 중개사법. 그 교재 이제 크게 목차를 보시면 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 법령과 세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제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저 1차 이제 전체 60점을 취득하셔야 이제 합격이 되겠죠. 60점 취득하는데, 이 60점이 합해서 60점이 아니라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60점, 2차에서 60점, 이렇게 이제 되셔야겠고, 메모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시면은 메모해야 될건 메모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차 이제 60점, 2차 60점, 각각 60점을 얻으셔야 되는데, 문항수가, 자, 이거 40문제씩입니다. 40문제. 40문제. 네. 부동산 공시법령 세법, 이거는 합해서 40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40문제. 자, 그러면 문항수로, 문제 개수로 얘기하면 1차가 80문제겠죠. 그 다음에 2차가 40, 40, 40 하니까 120 문제인데, 자, 이제 요 40문제, 40문제 합해서 점수로는 60점을 얻으시려면은, 자, 보시면 몇개 맞아야, 개수로 말씀드릴게요. 40개, 40개 하면 각 과목 기준으로 하면 24개, 24개. 그러면 지금 40개 문제에서 24개라면은 반 기준이라면 반 정도 맞는다면 20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문제만 더 맞추면 60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4개, 24개 맞으면은 1차 60점 요 1차를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 40, 40, 40. 120문제씩 하시면은 72문제, 120문제 중에서 전체로 얘기하면 72문제만 맞추시면 이제 60점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면 요 과목에 편차가 있겠죠. 편차가. 예. 편차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 과목이 있겠고 쉬운 과목이 있겠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편차를 얘기할 수가 있고 분량이 많은 과목이 있겠고, 분량이 적은 과목이 있겠고, 그 이제 편차들이 있다는 거죠. 기준은 두 가지로, 과목이 어렵냐, 쉽냐 기준으로 편차를 나눌 수 있겠고, 분량이, 볼륨이 두꺼우냐, 얇으냐 기준으로 이제 편차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민법 학개론 1차는 다 볼륨이 두껍습니다. 볼륨도 많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렵고, 두 과목 공이다. 그 다음에 2차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요, 학개론 민법만큼 볼륨이 두껍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그러면 가장 이제 어려운 과목, 중개사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1차 민법,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공법.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민법과 학개론과 부동산 공법. 이렇게. 그러면 전체로 얘기하자면은 전체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히 뭐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 과목입니다. 전체. 전부 모든 과목 앞에서 다 어려 제일 어려운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요 60점에 맞는 전략을 잘 짜시고 그에 따른 전술을 이제 잘 실행하셔야지만이 전략은 이제 계획을 잘 짜시고 그에 따른 실천 전술을 운영하셔야지만 이제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민법 학개론 있죠? 요거 60점 넘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략을 짜셔서 공부하시면은 가장 합격률이 높은 공부 방법입니다. 민법과 학개론이 있죠? 요 민법을 갖다가 70점에서 80점을 목표로 전략을 짜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 과목은 40점에서 50점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개론 선생님들이 뭐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둘다 어려운 과목인데 왜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느냐? 자, 민법은 이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차 법률이 다 공통점이 있죠. 이 2차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이 다 법률 과목이죠. 이 법률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 다 민법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민법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중개사에서 가장 기본을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 민법 뿐만 아니라 1차를 통과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의 모든 법률이 법률 과목이죠. 이 법률 120문제에 해당하는 이 법률 과목의 기초 기본에 해당하는 법률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럼 민법 자체만을 열심히 하면은 1차 합격하는 데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을 갖다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상부상조 1타 2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민법을 열심히 하시면 고스톱 쳐보셨죠? 예. 1타 2피. 1타 2피. 그 역할을 하는 게이 민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예. 2차 과목의 모든 법률 과목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민법을 열심히 하시면은 중개사 법령, 부동산 공시 법령, 세법, 공법 하는 데에서도 전부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2차 과목의 단한 문장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격 점수를 잡으셔야 되는지를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똑같아. 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격하는 게. 학문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70점에서 80점을 기준으로 일제 공부를 하시고, 요거는 합격으로 40점에서 50점이면 몇 문제 정도, 40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합격을 맞추면 요 점수 얻어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18개. 40문제에서. 네, 18개. 아유, 뭐, 무섭죠, 뭐, 18개. 그렇죠. 괄량만면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격 전략을 짜셔야 돼.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학개론, 자, 이거 보십시오. 40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자, 27회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개론 시험에 40문제에서 9문제, 27회 시험 기준, 9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수학. 수학 계산 문제. 연습 드셨죠? 계산 산수해 보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아, 약합니다. 약해요.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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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버리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1년 내내 공부하시면서 그 9문제를 잡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버리고 공부하셔도 전략만 잘 짜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합격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9문제를 안 잡아도 합격을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산 문제 버리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 만약이라 쳐요. 그 계산 문제 40문제에서 9문제를 버리지 않고 공부한다고 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산 문제는 익힘 작업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문제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2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한 문제를, 그럼 계산 문제를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맞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맞춰야 될 다른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그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 다른 맞춰야 될세 문제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략이라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는 이 시간에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전 차라리 그런 계산 문제 나안 해. 편하게 공부하고. 아니, 3분, 4분을 하래도 2.5점인 경우와 30초만 하래도 2.5점인 경우와 어떤 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실지 똑같이 절대평가에서는 점수의 가중치가 없고 한 문제 맞추면 무조건 2.5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을 투자해서 2.5점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문제를 1년 내내 학습하는 방법과 한 번만 투자하고 그거 익힘 작업만 까먹을 때쯤에서 다시 보고 까먹을 때쯤에서 다시 보면은 그대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저장돼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문이 주어지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2.5점을 한 문제 투자하는 게 어떤 게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를 좀 알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 측면에서 제가 점수를 꼭 전략에 의해서 오늘 세우실 때 공부 1차는 70, 민법에 70점에서 80점. 학개론 40점에서 50점. 개수로 얘기해. 18개에서 20, 18개에서 20. 예, 20개. 예, 요거 기준으로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 계산 문제 1년 내내. 물론 수업 시간에는 계산 이거 꼭 잡으셔야 돼. 그 현혹에 넘어가시면. 안 잡으셔도 합격하는 데는. 물론 학문을 가르치고자 이 자리에 앉으신 선생님들인데, 학문을, 여러분들은 학문하라고 해서 온게 아니고,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합격에 전략을 좀잘 세우셔서 1년 내내 그 뭔지를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십사 말씀드립니다. 1차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실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2차는 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중개사법은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모든 공인중개사의 지금 이 모든 과목이 가장 쉬운 과목인데 점수는 가장 많이 배당돼 있겠죠. 그러면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과목. 한번 수업 두 개, 2개월 과정 공부하신 거는 아, 나이 법은 이제 자신 있어. 이렇게 충분히 한번 과정만 들어도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과목.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만만하니까. 네, 부동산 공부가 비교해 드릴게요.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과락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과목.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자, 보시면, 중개사 법령, 요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과목이라 그랬죠? 효자 과목입니다. 몇 점으로 전략을 짜셔야 돼? 80점.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령 세법 요거 60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40점.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법, 부동산 공법 한 문제 맞춰야 될 공부량과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공부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공법 한 문제를 맞추고자 하는 공부량은 중개사법 10문제 맞추는 공부량보다 이한 문제 맞추고자 하는 공부량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한 문제를 이거 10문제 맞추는 공부량하고 이거 한 문제, 부동산 공법 한 문제 맞추는 공부량이 같습니다. 아이, 왜 점수를 이렇게 잡고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셔야겠죠. 그러면 1년 내내 부동산 공법의 목표를 잡고 해야 됩니까? 전략 과목에 해당하는 중개사 법령의 전략 과목을 잡아야 됩니까? 중개사.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왜? 전체 합산해서 60점이라면은 전략을 잘 세우셔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1년 내에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중개사 법령 80점, 부동산 공시 법령 세법 60점,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 40점. 요 기준은 꼭 까먹지 말고. 그러면 내가 중간에 두 달마다 한 번씩 이제 순환 과정이 될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요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갖다가
달마다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 기준에 그 달에 공부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 나그 과목이 이번 달에 좀 미진했어. 그 과목에, 나보단, 아, 나이 과목을 이번 달에 충분히, 내가 지금 하는 대로 공부해 나가면 돼. 그 기준을 삼고 공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모의고사를 한 달마다 한 번씩 응시하시죠. 예, 이제 1월달, 2월달에 모의고사 이제 매달 보실 겁니다. 그래갖고 시험을 보셔서 요 기준에, 전략을 세운 기준에 부합하면, 아, 나 이번 달에 공부 각 과목에 해당하는 전략에, 전술에, 충분해, 아, 나이 과목 이번 달에 소홀히 했어. 그 기준을 삼고 체크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다룰 과목이 이 부동산 공시법이죠. 예, 부동산 공시법인데, 요거는 이제 인문서 교재 잠깐 보십시오. 어디를 펴보시느냐 하면은 113페이지서부터. 자, 부동산 공시 법령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잠깐 고개 들어보시고, 교재 이제 고개 이제 펴놓으셨으면. 이제 보시면, 부동산 공시 법령은 제가 뭐와 합쳐서 40개로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적어드렸냐면은, 부동산 세법과 합쳐서 이제 40개. 점수는 이제 전략은 몇 점으로 전략을 세우셔라? 60점. 전략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법 70점에서 80점. 학개론 40점에서 50점. 그 다음에, 자, 이게 전략에 해당, 중개사 법령 80점.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령 세법 60점. 부동산 공법 40점. 이거는 잊지 말고, 이걸 잊지 말고 공부를 하셔. 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자기 그달의 공부에 최대로 충분히 그 과목을 충분히 공부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을 삼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를 이제 중간에 공부하시면서 보시다가 자기 공부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가 힘들어지는 것인데, 중개사 법령 60점 맞아. 아유, 나 중개사 법령 쉬워서 합격 점수 됐는데, 공법 30점, 공법 20점, 30점 맞아 놓고, 아, 나 공법 때문에 나 떨어질 것 같아. 그거는 잘못 판단하셨다는 거죠. 공법 6월, 심지어 6월 한 7개월, 8개월 넘어갈 때까지도 20점, 30점 나오는 분들이 수험생의 2분의 1입니다. 참고로. 그만큼 내용도 방대하거니와 내용도 난이합니다. 그러면 20점, 30점, 6개월 이상 공부했다 하더라도 20점, 30점 나오는 건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 정상.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20점, 30점 나오시는 게. 그것도 6개월 정도 공부하셔도 40문제에서 10개 안팎 맞는 게 정상적인 공부라는 겁니다, 이건. 왜? 합격하는 시험 보기 전달까지도 심지어조차 10개, 15개 나와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한 두세 개만 더 올리면 40점 충분히 넘을 수 있게 돼. 근데 이거는 60점이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80점. 정말 쉬운 과목입니다. 60점 맞았다가 나 중개사 보면 충분히 공부되는 데가 아니라 이 과목을 80점 못 맞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부동산 공시법령은 60점인데, 요 40개 개수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공시법령이 24개, 부동산 세법이 16개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다루는 부동산 공시법령이 몇개 지금 배당돼? 24개 배당돼 있죠? 24개 배당돼 있는데, 요 24개는 두 가지 법률입니다.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 요거는 12개. 부동산 등기법 12개. 이렇게 해서 12개, 12개에서 24개가 배당돼, 24개가 배당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법 16개 합쳐서 이제 총 40개 해당하는 과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제 얘기를 들어갑니다. 저 함께 이제 다룰 과목. 자, 이게 이제 지적을 다루는 것인데, 요거 12개에서
몇개 맞추셔야 되는, 이건 개수까지. 자, 요거는 몇 개를 전략을 세우셔야, 10개를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된방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개수만 갖고, 제가 개수 전략 세우라는 것만 갖고도 지금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12개가 시험 문제인데 10개를 맞추라고 전략을 세워라, 제가? 그러면 이거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12개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10개를 맞추래요, 전략을.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쉽습니다. 중개사 법령만큼 쉽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몇 문제가 배당돼? 12문제가 배당됩니다.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 응시하신 분들이 아니라 합격한 분들 기준으로, 합격한 분들 기준으로 이 12개에서 합격한 분들 평균만을 기준으로 3개, 4개가 평 기준입니다. 합격한 분들 안에서 낮춘 기준을 말씀드리면, 12문제에서 합격한 분들 기준으로 몇개 정도 맞춘 분들이 합격하냐? 3개에서 4개.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어려운 과목이다, 쉬운 과목이다? 그렇죠. 눈치 있으셔야 돼. 그러면 제가 하는 과목이 이두 가지 과목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저 함께 이제 해나갈 텐데, 전략은 어디에 전략을 두셔야 되느냐?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 쉽습니다. 여기에 전략을 두시고, 이거는 수업 내용만, 수업 내용에서 반 정도만. 저는 물론 학습을 시켜 드릴 땐 12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시켜 드린데, 소화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 능력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다 이거 소화해야 돼가 아니라,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면 4분의 1 정도만 소화하시면 충분히 난 합격하려는 전략에 충분한 지장이 없다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3문제, 5문제 맞추는 강의 아니라, 강의는 12문제로 하는데, 전략은 여기서 3문제, 5문제 맞추라 했으니까, 나 강의 내용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소화하면 내가 합격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나, 이 과목 충분히 지금 충분히 예상 전략대로 공부가 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법 공법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예. 그래, 반쪽은 가장 쉬운 과목, 반쪽은 가장 어려운 과목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죠. 이제 수업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공시 법령에서 다루는 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요두 법률을 갖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요두 가지 법률 내용이 있는데, 먼저 파트가 요거,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 상, 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해나갈 것이고. 자, 교재 이제 매치시켜 드릴게요. 교재 매치시키면은 입문서 교재에 115페이지 있죠? 네, 115페이지. 거기에서 113페이지 먼저 보세요. 113페이지. 그러면 거기에 제목이 있죠? 자, 이제 메모하세요. 부동산 공시법 큰 제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부동산 공시법, 여기 두 가지가 부동산 공시법 시험 과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메모하셔야죠. 해놓고 전략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신다 그랬으니까는, 자, 목표 전략을 갖다 그 옆에 딱 써놓고 공부를 하셔야죠. 10개 목표, 3개에서 5개 목표, 이렇게. 자, 메모 끝났으면은, 메모 끝나셨으면 고개 들어보시고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114페이지. 자, 이제 우리 전략 세우셨으니까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시제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내용을 보고 익힘 작업 들어가 볼게요. 1. 공시제도의 교재 보시고. 1. 공시제도의 제목 달려 있는데. 자,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제도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지적과 등기라는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는 절차에 관한 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모할 건 없고, 제가 메모할 것도 다 일일이 체크할 거, 밑줄 칠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공시제도를 소개시켜 드리려면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건 공시제도, 이제 이렇게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물건 공시제도라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물건이라는 게 있고, 공시라는 게 있는데, 자, 민법에서 배우는 기초 얘기를 하셔야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물건은 민법 99조에 유채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셔야 이제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물건을 배우셔야 되느냐 하면은, 물건은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물건이 뭔지를 알아야 물건을 갖다 거래를 하지. 자, 그러면 물건이 뭐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냐? 민법 99조에 물건은 유채물이라는 법률 용어는 잡을 수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 지금 제가 요 마이크 잡고 있죠? 이거 유채물. 유채물. 그다음에 교재. 유채물. 그러니까 자, 물건에 해당하여야 이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유채물이 무엇인지 이제 감 잡으셨죠? 그다음에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관리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공기 같은 거는 물건입니까? 물건이 아닙니까? 공기. 아니죠. 왜? 무채물인데 관리가 불가능한. 그럼 전기. 관리 가능하죠. 전선 안에 관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세. 전기에 대해서 국가에게 전기 쓴 사용량만큼 거래, 세금을 내자, 전기 사용량만큼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유채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이제 물건이라고 한다면, 큰 값만 잡으시면,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물건, 유채물. 그다음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만 관리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물건으로 법에서 인정해 준대.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요 물건을 갖다가, 자, 이제 다시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유채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물건으로 민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물건, 동산이라는 물건. 자,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토지, 그리고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 토지와 분리할 수 없는 거,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 그건 물건 중 무엇이라고 법에 규정해, 민법에 규정해, 물건 중 부동산이라고 물건을,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이름을 부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산은, 자,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요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토지, 땅, 쉽게 얘기해서 땅, 일반 용어로. 그다음에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 붙어 있는 정착물 중 건물이라는 물건은 부동산인데, 토지와는 따로 물건으로 인정, 토지와는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붙어 있는 담장은 부동산이지만 토지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토지 위에
토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토지와 같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해 준다. 법률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해 준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산이란 물건이 있고 그러면 부동산이란 물건과 동산이란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도 거래를 하고 동산도 거래를 한다는 거. 거래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사고 파는 게 거래지 뭐. 남한테 넘겨주는 게 거래일 것이고. 그러면 거래를 한다면 이 부동산이란 동산이란 물건을 자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제도를 자 이제 시작 물건 공시제도 민법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물건 부동산이란 물건 동산이란 물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물건 공시제도라는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부동산이란 물건은 무엇으로 공시하도록 이제 돼 있냐면 우리나라 법제도가 지적과 등기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지적과 등기. 자, 동산은 무엇을 통해서 공시하느냐 하면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란 물건은 자, 여러분들 갖고 다닐 수 있는 물건입니까? 갖고 내 땅이 있으면 내 땅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갖고 다닙니까? 못 갖고 다니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배울 거예요. 좀 다른 과목도 이제 다 소개를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특성 중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성이란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갖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럼 갖고 다닐 수가 없다면 저 부산에 있는 토지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갖다가 거래를 하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과 거래하려면 내 부산에 있는 땅 갖고 왔는데 내 부산에 있는 땅 살래 매수인? 이렇게 땅을 갖고 다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땅은 항상 부동산은 그 자리에 있는 특성을 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볼까? 동산이라는 물건을 거래를 해볼게요. 동산이라는 물건은 자 부동성이 있습니까? 동성, 움직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까? 갖고 다닐 수 있죠. 이거 분필. 그러면 이 분필을 사고 팔면 거래 당사자가 이 물건을 갖고 와서 직접 갖고 다니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특성 동성이란 갖고 다닐 수 있는 특성, 갖고 다닐 수 없는 특성의 성질이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갖고 다닐 수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일일이 못 갖고 다니잖아.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적 장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를 확인하고 물건 누구 거야? 어디 있는 물건이야? 그 물건 주인이 누구야? 라는 걸 공적 장부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할 테니까 공적 장부의 기록을 믿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부동산 공시 제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과 등기라는 게 공개 표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물건에 관한 정보를 갖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인이 그 장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적 장부에다가 물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해 줄 테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를 확인하고 물건을 갖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부동산 공시제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산이라는 물건은 자 국가의 공적 장부를 통해서 자 공시하는 게 아니라 물건 동산이라는 물건은 누구나 휴대하고 갖고 다닐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특성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장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고 점유를 통해서 갖고 있는 사람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가 갖고 있는 형태를 법률용어로 사실상 지배라고 민법상에 부르고, 그거를 점유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동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점유를 돈 주고, 500원? 그래, 500원 줄게. 그럼 넘겨줘. 점유를 넘겨받으면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받는 행위를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산 물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게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 안 하고 그 물건을 갖다가 거래를 갖다가 도와주는 행위를 도와주고 물건 거래를 갖다가 도와주고 그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격증을 공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그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할 수 있냐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물건을 갖다가 도와주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물건 거래하는 걸 도와주는 행위를 중개라고 하는데 그 중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할 수 있는 거래를 당사자가 직접 안 하고 당사자가 거래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중개라고 하는 그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격증을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 거래를 도와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이라는 물건, 동산이라는 물건. 그렇지요. 그럼 동산이라는 물건은 중개사무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인,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부동산만을 중개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시제도 부동산 공시제도 공적 장부에 공시하는 지적과 등기 물건을 갖다 점유하는 것으로 물건을 갖다가 점유란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 점유 방법인 공시인 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배워야 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제도 하시면 공적 장부에 공시하는 지적과 등기가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지적, 등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공적 장부를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하나의 장부에다가 기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개 다른 국가기관에 각기 다른 두 개의 장부에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는 등기부라는 국가의 공적 장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자, 지적 공부는 자, 여러분들 이제 와닿도록 이제 지적 공부하면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이제 여러분들 대장이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나 대장등본 땅 대장 띄워봐 대장 띄워봐 대장등본 띄워봐 대장 열람해봐 대장 토지 대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임야 대장이라 들어보셨죠? 네,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는 거. 대장 도면을 지적 공부법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대장 도면을 법률 용어로 이것도 법률 용어, 대장도, 도면도 법률 용어, 지적 공부도 법률 용어인데 이 대장과 도면을 합친 법률 용어를 지적 공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토지 정보를, 건물 정보를 또 어떤 국가의 공적 장부에다 공시하고 있대요?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그러면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나 이제 이 감부터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시 방법이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를, 국가가 공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공시를 왜 하느냐 하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하도록. 그러면 토지라는 부동산을 갖다가 국민들이 거래, 테이프 해볼게요. 거래하려면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땅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이제 부동산이란 물건을 거래하려면 공적 장부를 보고 거래를 해야 된다. 공적 장부. 그 공적 장부가 크게 지적 공부와
등기부 이원화시켜서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사까지 말씀드리면 학문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거기까지 생략할게. 일본 놈들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전혀 잘못된 제도예요. 아니, 땅 거래하려면은 건물 거래하려면 한 군데 국가의 장부 하나만 보고 거래하면 쉽잖아. 그런데 구청에, 시청에 있는 장부도 확인해야 되고 등기소에 있는 장부도 또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렇게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취하게 되는 게 일본 놈들이 이걸 잘못 만들어 놨고 1910년대에서부터. 그러면 그 잘못된 정보를 우리나라 광복 이후 지금 1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해서 그 제도를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법 시스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1세기가 지금 지난 현재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벗어났다,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건 알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1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예. 자, 얼마나 불편해. 땅 정보 하나 확인하려면 주인 누구요? 땅, 그 뭘로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땅이요? 땅 가격 얼마요? 국가공적장부 하나만 띄워보고 확인하고 거래하면 되는데, 절대 그런 시스템을 취하지를 않고, 두 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해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지적 파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 지적을 규율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등기부라는 장부에 땅 건물을 국가공무원이 등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학습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뭐 저와 함께 다룰 것인지 준비 작업이 되셨습니까? 예, 잠깐 쉬죠.